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L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2011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했던 규모 6.3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의 추모식이 열립니다. 지진 발생 9주년을 맞아 이번 주말인 22일에 열리는 추모식은 시청과 유족재단이 함께 주관합니다. 행사는 몬트리올 스트리트와 캠브리지 테라스 코너에 있는 에이번강 북쪽 강변에서 당일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곳 행사장 건너편에는 희생자 추모 국가 기념물인 오이마나와 캔터베리 어스퀘이크 내셔널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세워진 추모벽에는 희생된 18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당시 어학연수 중 목숨을 잃었던 한국 유학생 2명의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도중 당시 지진이 발생했던 12시 51분에는 1분간의 묵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 밀포드 트랙이 다음 주 부분적으로 다시 열립니다. 밀포드 트랙은 이달 초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여러 코스들이 침수되고 쓸려 내려갔으며 산사태로 인해 유실되기도 하면서 트레킹 코스가 안전하지 않아 완전 통제됐었습니다. 보전부 유진 세이지 장관은 어제 단축된 밀포드 트랙 코스가 다음 주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고 발표하면서 보전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자연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단축된 코스는 서던 밀포트 맥기넌 코스로 2월 26일부터 개장되며 테아나우 호수의 글레이드 워프에서 출발해 맥키넌 패스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맥키넌 패스로부터 샌드플라이 포인트 쉘터까지의 구간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곳들이 많아 이번 시즌 동안에는 개장되지 않습니다. 엔젤포스트 측은 2월 17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편지와 소포 그리고 특급 우편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유는 우편물을 운반하던 제휴 항공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엔젤포스트 측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을 접수처로 하는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던 우편물들도 배송이 지연되는 등 영향을 받게 됐으며 대상 국가는 북한과 몽골,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반면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에 따라 국내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우편물이 오가는 중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만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은 2월 17일부터 1단계 수돗물 절약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짝수번지 주택은 짝수 날짜에만 그리고 홀수번지는 홀수 날짜에만 정원의 물주기 등 집 외부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주기가 가능한 날이라도 매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이는 해당 시간대에 특히 물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시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몇 주간 이어지면서 물 사용량이 급증해 소방용수를 미리 확보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압을 유지하고자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2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호스를 이용한 직접 물주기를 제외한 스프링쿨러나 정원 관계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3단계에서는 호스 이용도 격일제로만 가능해집니다. 왕가파라와 해군기지에 격리됐었던 157명이 마침내 어제 격리로부터 해제됐습니다. 의료 담당 대표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해군기지에서 한 캐러밴을 함께 사용하던 2명이 약간의 이상 증상이 있어 검진한 결과 오후 5시 47분에 음성 판정이 나와 저녁에 격리시설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모든 격리 인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격리시설을 떠났습니다. 격리기간 중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캠퍼밴에서 생활하면서 가능한 서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서로 15분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으며 이마저도 양팔을 벌린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루어졌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건강부 장관 데이비드 클락은 격리됐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이 양호했다면서
격리 기간 동안 서로를 잘 돌보고 또한 이들을 보살펴준 건강관리인들, 방위군과 격리 중인 사람들을 편안하게 돌본 모든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 활주로도 뜨겁고 건조한 날씨에 영향을 받게 돼 공항 측은 이착륙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최근 두 차례의 활주로 통제 사례에 대해 정밀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활주로의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12cm 정도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들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으며 외국 조종사들은 활주로 정비 점검 및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의 에드리언 리틀우드 대표는 두 차례의 활주로 피해 보수 작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리틀우드 대표는 활주로 피해는 열로 인한 팽창과 착륙 시 비행기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3의 기관을 통해 안전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1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9원 5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4원 29전입니다.